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제목을 보고 물음표가 떠오른 애니 5편 선정해봤습니다. 제목만 봐선 이게 무슨 애니지 싶은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제목이 길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힘든 경우라든지, 생뚱맞은 단어들이 조합되어 의미를 알 수 없다든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애니 제목을 보고서 이게 뭐지 싶었던 애니 5편을 선정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주관적 선정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남고교 지구방위부 러브. 2015년 1월 방영작입니다. 당시 제목과 메인 비주얼을 보고 나름 쇼크였던 애니였습니다. 미남과 동일한 발음인 비난고교라는 남학교를 배경으로 고등학생 5명의 마법소년물이자 개그물이네요.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른바 남성판 세일러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제목만 봤을 때 남자 고교생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뭔가를 하겠거니 싶었지만 그것이 마법소년일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정보만 보고 애니를 보진 않았지만 이후 찾아보니까 그 이후로도 3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인기는 있었던 모양이네요. 다음은 그라제니, 2018년 4월 방영작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뭔지 예상도 안 되던 애니였습니다. 일단 장르는 야구만 하고요. 제목은 그라운드에는 돈, 이 제니가 떨어져 있다 는 말을 주인공이 축약해 쓰는 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죠. 제목으로 예측조차 못했던 애니였고요. 취향적으로도 거리감이 높은 스포츠물, 그 중에서도 야구 애니라는 측면에 걸쳐 애니를 솔직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화풍이 취향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스포츠물에서는 화풍과 별개로 보고 나니 재밌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은 이리저리 거론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본 적이 없었네요. 다음은 청춘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2018년 10월 방영작입니다. 광고를 통해 영상을 보고서야 어느 정도 제목과의 매칭점을 봤지만 단순히 제목만 보면 이게 뭐지 싶었던 애니였습니다.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고 우연찮게 TV방영 일부를 봤었는데 일부만 본 것 치고는 생각외로 재미있어 보이긴 했네요. 이야기의 기본 배경인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개념부터가 좀 모호한 인상이긴 싶었고 제목도 기묘한 인상을 줬지만 나중에 애니메이션 자체는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인상을 주긴 했었습니다. 다음은 사신짱 드롭킥, 2018년 7월 방영작입니다. 사신 뒤에 짱, 그 뒤를 잇는 드롭킥이라는 이 조합에서 뭐지 싶었던 제목이네요. 작품 메인 캐릭터는 사신이고 드롭킥은 이 사신짱의 필살기라고 하는데 이 괴랄한 조합은 뭔가 싶었습니다. 일부를 살펴보니 오컬트적인 요소를 가미한 개그물에 가까운 인상이긴 한데 센스가 좀 과한 것도 보이네요. 뭐 그래도 넨드로이드도 나오는 등 인기가 있나 싶었지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독점이라 그런지 크게 퍼지지는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2기까지 나온 걸 보면은 여러가지로 의외라면 의외였던 애니였습니다. 다음은 하카타 돈코츠 라멘즈, 2018년 1월 방영작입니다. 제목만 보면 라면과 관련 있는 요리 만화인가 싶었지만 전혀 다른 작품이죠. 초기 광고 및 PV만 봐서는 왜 이런 제목인지 납득이 가질 않았던 애니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이런 것은 시리즈 주인공인 밤바 젠지가 하카타 출생해 좋아하는 것이 돈코츠 라멘,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인 야구팀 이름이 하카타 돈코츠 라멘즈이기 때문이라는데 여러가지로 납득이 가진 않네요. 거기에 등장인물 중 한 명인 린 시안밍은 곱상한 여캐로 보였습니다만 담당 성우가 카지유키, 심지어 캐릭터도 여장이라서 목소리는 다른 작품에서도 듣던 카지유키 목소리 그대로 나옵니다. 이래저래 예측 불가, 상상을 초월한 요소들이 겹쳐서 놀라웠던 애니이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목을 보고 물음표가 떠오른 애니 5편을 선정해봤습니다. 라노베도 그렇고 제목 중에는 이상한 제목들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가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아차하면 제목 낚시에만 그치는 경우도 많죠. 작품을 접하는 데 있어서 제목의 중요성도 큰 만큼 좀 정상적인 제목들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